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8월 8일 물폭탄 수준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오늘 8월 12일부터 16일까지의 백중 사리 기간 동안의 연안 안전사고와 해안가 시설물 침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중 사리란 연중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은 시기를 말합니다. 이 8일부터 수도권에 이어서 충청과 전라북도에도 이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비로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더욱 강력한 폭우가 올 수 있다는 예보가 나와서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따라서 오늘 12일부터 16일까지의 백중 사리 기간에 저지대 침수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8월 8일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하여 지반이 약해져 적은 양의 비로도 큰 규모의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이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더운 공기가 다시 거세게 충돌을 하면서 정체전선이 재활성화되면서 이 주말에는 비가 소강상태에 들어가겠지만 광복절 밤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이 백중사리기간 동안 폭우구름이 전국을 훑고 지나갈 전망입니다. 다음 주 백중 사리 기간 동안 내리는 비는 이번 주보다 양은 적을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쏟아지는 비는 오히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더욱 강력한 이러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이유로는 이 중국 남부에서 약화한 7호 태풍 물란이 몰고 온 열대 수증기가 정체전선에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석을 앞둔 농산물 물가에도 비상 등이 켜졌습니다. 가뜩이나 높은 물가 수준의 폭염과 폭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상황인데요. 폭우 피해가 도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수확기인 배추, 무 등의 작물의 경우 폭우 탓에 수확이 지연되면 유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